로프로 프로텍틱 SH-1020AW는 미러리스를 수납하기 위한 소형 숄더백입니다. 미러리스 한 대와 추가적인 번들 렌즈 수준의 사이즈 렌즈, 그리고 미러리스용 플래시를 탑재하면 내부 용량이 가득 찹니다. 이 상태에서 혹시 망원 렌즈를 수납한 상태에서는 카메라를 넣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, F2.8이 아닌 가변 조리개를 갖춘 작은 수준의 망원 렌즈는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내부 공간으로는 앞에 전면에 4개의 파우치가 위치해 있으며, 그리고 또 내부에 또 다른 지퍼를 갖춰 작은 물건들을 수납하기 편리합니다. 그리고 앞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고, 이쪽 부분에는 CF 카드 하나 정도를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. 또한 뒷면에 벨크로가 있어 또 추가적으로 간편하게 쓸수 있는 물건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측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방에는 충전기 하나 정도를 탑재할 수 있으며, 미러리스용 소형 플래시 하나 정도도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 그 이상의 사이즈는 수납이 되지 않으며, DSLR용 플래시 같은 경우도 수납이 되지 않습니다. 해당 가방에는 APS-C 수준의 DSLR은 수납이 어려우며, 경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형 DSLR들 같은 경우는 탑재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